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한주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의 생각의 속도도 빨리 변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데 하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힘든 것,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 그럽니다. 뭐 이런 얘기 다들 하죠. 뭐 예수님이 와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농담 삼아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현실을 알고 자신에게 정직하고 자신을 스스로 고쳐가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틀렸다고 해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을 알고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그렇다면 정말 이 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 어떠한 사람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목회 서신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 각 목회 현장마다 진리의 말씀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 정말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이라는 뜻이 틀렸다는 뜻도 있고 다르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러한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된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와 참된 교리를 분별하도록 촉구하면서 바른 교훈, 즉 복음의 교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훈을 경계하여 그것을 몰아내고 진정한 교훈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 교훈이라는 말, 경계해야 된다는 말, 가르쳐야 한다는 말, 뭐 이런 말들, 이런 단어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부터 바울은 11절까지는 교훈과 경계, 그다음에 교리적인 또 이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가 12절부터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그리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복음, 이러한 교훈을 전해야 된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해야 될 타이밍 같은데, 이때 갑자기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양심과 진리에 대해 가르쳐 주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12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 분위기가 전혀 다른 12절부터 17절까지는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절에 가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요.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이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11절에 이어진 겁니다. 11절에 이어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하노니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선한 싸움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올바른 교훈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편지에 쓰다가 갑자기 12절에서 17절까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책 보통 우리 성경책 개역성경인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그 그리스도를 욕하고 예 뭐라고 돼 있냐면 비방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거기다 하나 메모하시죠. 비방자. 그다음 핍박하며 이런 핍박자. 그다음에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 괴롭혔습니다. 폭행자. 이렇게 개역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어요. 비방자, 나는 비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비방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내가 삶으로 우리 주님의 명예를 더럽혔던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세 번째 계명, 구약의 율법에 아주 중재로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해당하는 죄를 내가 졌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사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정통한 학자였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기의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박해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박해자란 사람 사냥꾼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 사냥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이나 이런 데 팔아넘기던 그 노예 사냥꾼이 생각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사냥하며 다녔다 하는 고백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교회 다닌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폭행자였다 고백합니다. 폭력적인 사람, 거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나쁘게 대하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울일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예. 인간적인 눈으로 당시 율법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마친 사람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뭐 요즘으로 하면 헬라 철학 박사였겠죠. 또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면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던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사도로서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이방 교회에서도 명실공히 사도 중에 사도로 인정받고 있을 때입니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복음을 전하며 아시아와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역사를 세운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요, 하나님 교회의 신실한 종이고 서구 역사의 문화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들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의 위상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는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어리고 정말 자식 같은 사람에게 자기 어두운 과거, 수치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덕이 안 될 것은 덮어두거나 감추는 것이 미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끄럽기 짝이 없는 과거를 드러내는 일, 이거는 사실 엄청난 충격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바울 사도는 자신을 향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며 이루어 놓았는데 그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짜가 아니냐, 가짜 사도가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는 대적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대적자들이 이 디모데 편지를 읽고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 봐라, 바울이란 작자가 비방자였지 않느냐, 박해자였지 않느냐, 폭행자였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사람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따르겠느냐. 아니, 대적자들이 얼마나 좋은 구실을 준 겁니까?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자기를 소개하는 이런 고백을 한 뒤에 그리고 더 한 말을 해요.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첫째다, 가장 크다, 이런 말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심각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실제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겸손의 사람으로, 복음으로 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나무인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사울이 이제 복음으로 자신이 최악으로 변화되었다.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다. 사울이라는 아나무인이었던 사람이 바울로, 겸손한 바울로 변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스스로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 고칠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보니 자신은 정말 형편없구나, 영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짓 교훈이나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은
헬라적인 것이고 헬라의 신화와 관련된 것으로 사실 그들에게 기독교 복음보다 더 익숙하고 더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렸죠. 거기다가 기독교와 비슷한 유대교의 사상까지 섞여 있으니 복음의 말씀보다 그들이 더 이해하기 좋았고 그들의 감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짓 교훈이요,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훈,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하는 사실을 이 중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대한 예를 예화가 뭐 좋은 게 없을까 찾아봤는데 그렇게 쌈박한 예화가 못 찾았는데 평범한 얘기를 하나 잠깐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한 여자분이 산 넘어 마을로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은 돈은 벌어오기는커녕 늘 술에 취해 있었죠. 술 취하면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고 항상 그래서 이 여인은 욕설과 폭력 속에 상처를 입고 살았고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폭력 안에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집 식구들도 그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막내 아들이 태어난 후에 마을에 세워진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고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들 도시로 나가길래 이 남편도 도시로 나가자 해서 이사를 했으나 여전히 도시에서도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고 이 남편은 힘들게 했고 그래서 이 여인이 돈을 벌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 장남은 안수집사가 되었고 차남은 신실한 믿음으로 은행 지점장이 되었고 막내 아들을 낳고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이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꾼 남편도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할 뿐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이처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는 계속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복음을 인하여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지금도 변화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셨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한 사람과 가정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서를 기록하면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거짓 가르침이고 이단이고 사입이다. 우리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나를 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한 웅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바울이 과거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허물투성이인 자신을 높여주시는 주님 그 큰 능력과 사랑으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간증을 끝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바울은 죽지 않으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정답은 변화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바꾸어 사람답게 만드는 것, 가정을 바꾸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세상을 변화시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 오직 복음입니다. 세상 어떤 학문이나 세상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이론이나 다른 종교들도 이런 변화 일으키지 못합니다. 복음에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외침으로써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새벽재단을 쌓고 있는 우리부터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시와 이 민족과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화해야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며 찬양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복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지만 변화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